그런데 우리 사회엔 엄마 아빠 없이 어린이날을 맞은 아이들도 있습니다. 그 빈자리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해 어린이날을 행복하게 즐겼습니다. 조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솜사탕을 만듭니다. 하트 모양 달고나 뽑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재밌고 매일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어요. 이곳 아이들 80명의 가슴엔 아픔이 남아있습니다. 10살 유리는 3년 전 친척 손에 이끌려 오빠 2명과 이곳에 왔습니다. 엄마가 보고 싶지만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서 그 마음을 눌러담습니다. 그냥 내가 혼나서 슬프거나 그럴 때 엄마가 갑자기 와서 나를 챙겨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베이비박스에 담겨온 서아는 새로 만난 언니, 오빠들과 첫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. 이 시설에 서아처럼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은 30명. 엄마,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어린이날만큼은 즐겁습니다. 보육원 어린이들은 이렇게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나노블록 조림 체험도 하면서 어린이날을 마음껏 즐겼습니다. 갓 태어난 일주일도 안 된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아프면 걱정이 되는데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. 장애 아동들도 엄마 아빠와 신나는 게임을 즐깁니다. 놀이동산도 같이 가고 싶고 또 사례 등산 같은 것도 있으면 가고 싶고. 아픔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